살람 야웨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 시편 144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현재의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백성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과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싸워 이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2절에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로서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의미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자기 자신을 자기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이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즉 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직 심판만 받을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왕이라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신에게 복종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까?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어서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윗 왕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이 나에게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이 자리는 자기 지식과 힘 그리고 권력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기 위한 잠시 동안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청지기처럼 주인 밑에서 겸손하게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섬겨야 될 때에 그 왕이라는 왕권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군림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권력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청지기 직분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의 왕들은 섬기기보다는 청지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강제적으로 악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왕들 아니겠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시대부터 시약시대까지 그런 왕들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마감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다시금 5절로 11절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방인들은 거짓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을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오른손, 그들이 하나님의 진실인 오른손으로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정도가 아니고 거짓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당시 순간만큼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능력으로 쥘 수 있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직과 진실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 거짓을 싫어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싫어하는 백성. 다시 말하면 지금 반대어로 얘기를 하면 진실과 정직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 근데 어떤 축복이냐?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장성한 나무처럼 우뚝 서게 되고 어린 딸들은 궁전이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처럼 곱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거짓을 싫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 또한 그 거짓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이간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천지 분간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크고 한량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삶, 그 은혜로 채워지는 삶, 그 은혜로 인하여 아픈 사람이 없고 괴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강건하게 자라고 모두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손과 빛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